자, 129페이지 가시면 그 시장의 이제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능이라는 거는 시장의 역할을 얘기를 해요. 역할.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요. 이걸 성립시켜 주는 거예요. 교환이라는 거를. 교환 또는 거래가 성사시켜 주는 역할하는 게 그게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교환이 성립되려고 그러면요. 뭔가 매개변수적인 역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그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기구를 가격 기구라고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전에 이제 교환이 성립했을 때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지니까, 그죠? 화폐 단위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개로 해서 교환이 성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 많은 물을 제공해 주겠어요.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죠? 뭐를 어느 만큼 생산하고 또 어느 만큼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 가격에 따라 생산 또는 소비하는 양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시장에서 단독주택보다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단독보다는 이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좀더 높게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뭐를 더 많이 시장에 공급하겠어요?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겠죠. 그 시장에다 뭐를 주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시장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요. 자원 및 공간 배분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원 배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추가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를 자원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까지 배분이 이루어진 것을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박스 밑에 가격 창조 기능이라고 있어요. 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제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만나서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게 되면 교환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이 정보 제공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특성에 비해서 기능에 대한 부분은 인용은 많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가시면은, 옆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을 배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주식시장에 주가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있어요. 그럼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얘들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을 해요. 그죠? 수용 변화가 없는데. 그럼 어느 경우에 그게 발생하냐면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또는 루머에 의해서도 얘들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증권가에 가면은 찌라시라고 돌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도 주가는 움직임을 받아요. 그죠? 그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의 주가나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이나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돼 있다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내부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죠. 약간의 신호만 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알아듣고 우리 회사가 다음 달이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어. 이말 한마디면 그 기업의 주가 주식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무슨 시장이라고 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한다?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를 예를 갖다가 뭐로 만드냐면 이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종시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발표했다 이거죠. 근데 발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바로 도시로 바뀌는 건 아니죠. 한 7, 8년 이상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2025년 정도나 돼야지만 이걸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들 대부분은 농지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로 바뀌면은 용도가 대부분 다 뭐로 바뀐 거예요? 택지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세종시로 바뀌었을 때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크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치의 변화가 이 시점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발표가 이루어지면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준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효율적 시장인 거예요. 단 효율적 시장인데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해요. 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한다는 얘기는 공표된 정보까지는 반영해준다는 얘기예요.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하지만 발표하지 않는 정보는 반영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형을 보게 되면 약성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중강성이라는 게 있고 강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약성시장이라는 곳에서는요. 시장 가치가 과거의 정보 있죠. 예, 이것만 반영돼 있는 시장이고요. 중강성은 시장 가치가 현재 정보. 그러면 강성이라는 거는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은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 어디 해당이 되겠어요? 중강성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현재 정보까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어디? 중강성한테만 나타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요즘 그 패턴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출제하면서 이걸 같이 넣어줘요.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그럼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형태가 나타나더라. 중강성까지 이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장이 나타나는 거는요. 나라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후진국이 약성, 선진국이 강성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또 세부적인 거는 돌아올 때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계산 논리는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올해 시험에는 인용을 했는데 그냥 뭐 참고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42페이지에 가면 입지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장이 이제 입지 및 공간 구조론 안에서요. 이제 입지론에 대해서 배워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입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입지라는 것은요. 경제 주체들이 점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입지라고 그래요. 입지. 즉 예를 들어서 이 경제 주체라는 것은요 가게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고 정부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 경제 주체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걸 해야 돼요. 경제 활동을. 그러면 경제 활동은 대표적인 게 크게 나누면 생산과 소비 활동 등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장소.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장소. 이게 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입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거, 주택이 들어서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소를 찾는 활동인 거예요. 우리가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걸 입지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입지 선정이라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한번 장소를 정하면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드는 곳으로 변했다고 해서 내가 장소를 쉽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아,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하 상가 뭐 이런 데도 있죠. 한 몇백 미터 거리에서 대형 이게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수백 개의 점포들이 다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주로 움직이는 동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 동선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은 매출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애들은 매출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분쟁이 진행 중인 서울에 가면 노량진 수산시장 있죠. 예, 걔네는 3년 주기로 추첨을 통해서 점포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좋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원래 기본적으로 매출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큰 걸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추첨을 통해서 목이 좋은 곳으로 가면 한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목돈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화된 분들은 요 입지를 찾아주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수료는 일반 물건 거래보다 더 비싸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찝어준 거는 확실하게 뭐가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게 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거쳐서 점포를 소개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거는 다 중개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는 뭐 한 1년 남짓한 시간에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6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 가시는 거고 진짜 나중에 생업에서 필요하신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쟁력을 가지고 이쪽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 합격은 했어요. 그럼 나도 이제 창업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가만히 돌아봤더니 웬 중개업소가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쳐다보는 순간에 업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지라든가 그 지역에 중개업소가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원래 먹을 빵이 많았다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눠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쭉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장사가 안 되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유지하고 수익 내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오늘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저기는 합격한 다음에 뭐 해야 될 뭐 고민이겠으나 일단은 나중에 합격하시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가면 이제 농업 입지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양은 산업 입지론이에요. 그래서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풍수지리가 안 나와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많이 따져요. 이사 가는 사람도 그렇고 남양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일반적인 인식이 뭐냐면 또 풍수지리 그러면은 약간 토속적인 것도 있죠. 무속신앙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되게 우수한 거예요. 요게 부동산 대학원에 가면은 풍수지리 이 과목도 있어요. 근데 중개업자분들은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갖고 있으면은 이게 영업할 때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서 그냥 산업 입지론으로 가는 거예요. 산업 입지론. 그래서 농업 입지론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공업 입지론은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이라는 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자주 인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간단한 논리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이 농업 입지론에 대한 부분이 이게 대표적인 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립국 이론에 기초해서 이게 이 지대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배우세요. 위치지더라고. 나중에 다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위치지대 또는 이걸 가지고 단순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립국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평야에 가상국인 고립국이 하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왜 고립국이냐면 자체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하고의 교육은 없어요. 그래서 고립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립국 중앙에는요, 단 하나의 소비 도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제 시장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고립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은 다 여기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이 지대 개념은 뭐냐면 이 지대라는 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칭해요. 지난번에 지대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부증성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 뭐 기억할 날이 있겠죠. 그죠? 아니 초반은 선생도 크게 기대 안 하죠. 물어보고 바로 돌아설죠. 근데 조금 지나면 선생님 표정이 달라지죠. 시간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문장이 잔소리 하겠죠.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아, 이러고 공부하다가 누군 되고 누군 떨어져 보세요. 그 정신적인 충격이 문장이 큰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거 저기 뭐예요. 길 가다가 나는 떨어졌는데 저쪽 앞쪽에서 합격자 걸어오면 누가 자리를 피하겠어요. 불합격자가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러면 합격자는 또 죽어라고 쫓아와요. 그죠? 그래서 꼭 붙잡고 확인 사살을 한번 해요. 어떻게 됐어? 떨어진 거 알고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그게 원래 합격한 사람의 그 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야죠. 합격을. 자, 여기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똑같은 거예요. 생산성이.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생산성이 같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봐요. 그러면 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냐면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수송비가. 그러면은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지만 이게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수송비가 절약이 되죠. 그러면 그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 지대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논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느냐, 어떤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약을 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예 농업이에요. 꽃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꽃에 대한 활용성이 상당히 큰 사람들이에요. 식탁에도 꽂고 뭐 창틀에도 꽂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선호도가 우리나라 어떤 필수품과 똑같다고요. 근데 같은 면적에다가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뭐를 꽃을 재배하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신선도를 또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근데 이 사람의 논리 중에서 현대적인 입장에서 맞지 않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존에는 임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임업이라는 게 뭐냐면 목재 아시죠? 네, 땔감용 나무 이런 거 조성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게 필요했냐면 이때 당시에 고립국은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그러면 목재라는 게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죠. 이게 만약에 외곽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그거 싣고 들어오면은 우마차 실어 들어오면 이게 한 4박 5일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여기 있는 사람은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임업이 어디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현대적인 도시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것만. 나머진 다 맞아요. 그 우수한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서울 주변에 가면은 고양시라고 있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꼭 박람회 열리죠. 그 걔가 도시의 가장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은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걔네가 튜일립의 나라라고요. 걔네도 유럽 중심에서 바로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인 도시도 그런 배열을 갖고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농업 입지론인데 이게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도 이게 확대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뭐를 제시했냐면 이걸 제시한 거예요. 목축업.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는 양이나 소 있죠.
얘들은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송비의 부담은 안 느끼겠죠. 근데 무슨 부담은 갖고 있겠어요. 얘들을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배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서울에 도심에 목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아, 만들 수 있죠. 목대 도심에 뭐 소가 뛰어놀고 양이 뛰어놀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우유 만들어서 팔면 한 팩에 얼마씩 받아야 돼요. 그 비싼 땅에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외곽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대가 비싼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지냐면 집약적인 농업이. 그러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과 같이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대부분 건물이 고층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현대 도시도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하네요.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위치지대죠. 위치에 따라 무슨 크기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대의 크기가 틀려지고 토지 이용의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목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4페이지 가시면요. 그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입지하고요.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는 무슨 농업이 이루어진다.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그 입지론에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공업 입지론이에요. 아, 이 공업 입지론이라는 것은요, 베버라는 학자의 알프레드 베버라는 학자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이게 태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 공업 입지론에 보게 되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 요 정도만 인용이 돼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비용이래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요, 총 수입에서 뭐 빼야 돼요? 총 비용 빼야 되죠. 근데 만약에 기업의 입장에서 총 수입이 일정해요. 그죠? 그러면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비용을 줄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최대 수요잖아요. 얘는 반대로 이게 고정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윤을 올리려고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수입이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수입이 커지려고 그러면 상품의 판매 수량이 있죠. 그죠? 예, 이게 제일 많은 곳에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뭐가 커지겠어요? 수입이 커지겠죠. 이게 일정하니까. 그러면 뭐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윤이 커진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최대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얘는 최소 비용이죠. 뭐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거?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버의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만들어낸 게 입지단이라는 게 있고요. 입지인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입지단이라는 건 뭐냐면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 있죠. 그걸 우리가 입지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품 생산하려고 그러면 원료 필요하죠. 그렇죠? 노동력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수송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개의 비용 항목을 우리가 입지단이라고 얘기하고요. 입지인자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예, 이거를 입지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3대 인자가 있어요. 그 인자가 뭐가 있냐면 수송비, 인건비, 그 다음에 직접 이익이 있죠.
이거 세 가지를 3대 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죠. 자, 기억해 보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업 입지로서 최적 입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란 이론일 때 베버가 고려한 3대 비용 인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뭐를 제일 중시했다고 돼 있어요? 예, 네, 이거를. 그러면 세 개 중에 왜 얘를 제일 중시했냐면요. 베버의 논리가 1930년대 나온 논리인데 그때는 독일에서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비 중에서 뭐가 비중이 제일 컸다. 네, 수송비가 비중이 제일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여기부터 살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라는 것은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가정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뭐 이런 내용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D라고 시작되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얘네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차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T로 시작됐어요. 근데 얘네 생산 라인이 인천하고 창원이 있었을 때요. 얘네는 생산 라인을 여기다 둔 거예요. 창원에다가.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든 여기서 생산하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나 생산할 때 들어가는 부품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는 이거를 생산을 해서 여기서 선적해서 외국으로 수출했다고요. 특히 유럽 애들이 경차를 선호해요. 작은 차들을. 그럴 때 여기다 생산 라인을 갖추면은 여기까지 끌고 나가는 내륙 송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설치하면은 내륙 송비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같은 조건이면은 뭐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인건비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창원에 할 때보다요. 대전에 위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10만 원 절약할 수 있대요. 그러면 공장은 창원에서 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내륙송비가 추가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비가 10만 원보다도 적게 나오면 가는 거죠. 그런데 10만 원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 이상 나오면 이전을 못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하고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 네, 최소 노동비 지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가장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이 입지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얘네가 전부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겠으나 직접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험에서 한번 유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최소 수송비 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 보편 원료하고 무슨 원료가 있어요? 편제 원료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논리냐면 이거예요. 자, 공장이 입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송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되는데 원료 산지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요. 시장에 입지했을 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버가 제시한 게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버가 얘기하는 이 수송비라는 것은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은 원료라는 게 있고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원료를 나누면 보편 원료라는 게 있고요. 편제 원료라고 있어요.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보편 원료. 그죠? 그 다음에 편제 원료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석회석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편 원료만 주로 투입해서 물건을 생산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시장에 입지하면 돼요.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편제 원료를만 투입해서 생산하게 되면은 주로 원료 산지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운송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만약에 같이 결합해서 생산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원료지수. 그 원료지수라는 거는요.
요 제품이 있죠. 이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갖고 측정한 거예요. 그죠? 이거를 측정해서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란 얘기는 제품과 원료의 중량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량이 불변이라고요. 중량이 불변이면 자유입지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보다 크죠. 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원료의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크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얘는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은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에 비해서 분자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에요. 중량이 증가하면은 어디에? 시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에 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시멘트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시멘트를 만약에 100kg를 생산할 때 주 원료가 석회석이에요. 그러면 석회석 100kg 투입하면 시멘트 100kg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다고 그래갖고 걔가 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뭐를 해야 돼요?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 불순물이나 이런 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0kg를 만들려고 그러면 원료는 100kg 이상을 투입해야겠죠. 그러면 최소한 120kg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1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 원료가 완제품이 될 때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원료 산지가 있어요. 여기 시장이 있어요. 그럼 원료가 120kg짜리예요. 120kg짜리를 시장으로 보내서 여기서 무게를 줄여서 제품을 판매할 때 수송비와 120kg짜리를 얼마로 줄여서 100kg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 수송비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더 수송비가 적게 들겠어요? 줄여서 보낼 때. 그러면은 어디 입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물류산지. 여기서 줄여서 보낼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량이 감소하면은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 있죠. 그럼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은 예를 들어서 콜라가 있어요. 콜라 100리터를 생산할 때 원액을 넣어야겠죠. 원액 100리터를 넣고 만들 수는 없어요. 못 마시니까. 그러면 원액은 한 5리터 만들 거라고요. 그러면 100분의 5니까 0.05죠. 1보다 작죠. 그럼 얘는 완성되는 과정에서 무게가 어떻게 돼요?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5리터 원액을 일로 끌고 와서 여기서 95리터의 물을 채워넣어서 여기서 100리터 파는 게 훨씬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물 95리터를 넣어서 100리터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내면 운송비 부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량이 증가한 애들은 어디에? 시장에 입잖아요. 시장.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145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원료 지수 및 입지 중량과 공업 입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가면 동그라미 A에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가 감소, 중량 감소 산업일지 돼 있죠. 어디 입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원료 산지. 그죠?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무게가 늘어날 때 있죠. 중량 증가 산업일 때는 어디에? 시장 지향적인. 이게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여름 시험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뒤로 가시면은 147페이지에 아, 크리스탈레 이제 상업 입지론을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상업 입지론을 대표하고 있는 거는요. 요거는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자,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것은요. 크리스탈러의 이거는
재화에 도달 거리하고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토대로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 분포 또는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중심지라고 돼 있죠. 예, 이 중심지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보면은 도시를 지칭을 해요. 도시는 이 도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요. 그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을 보게 되면 많은 남에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 그래요. 서울로 보내라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도시를 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취직의 기회도 있을 수 있고 즉 취업의 기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금융이나 행정이나 교통 등의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그죠? 요 대전 주변에서 가령 생각해 보세요. KTX라든가 SRT 이용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 없는 곳은 어디로 나와야 돼요? 대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어떻게 돼요?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갖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 행정단위 보면은 지방에 가면 면단위 있죠. 면단위에서는 초등교육까지만 가능해요. 그죠? 여기서 상급 학교 가려고 그러면 군단위를 나가야 돼요. 그럼 군단위 가면은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얘네는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초등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또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가 어려워요. 대학 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도청 소재지라 시까지 가야 돼요. 그럼 얘네는 대학만 교육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중등과 초등교육까지도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면단위가 있고 군단위가 있고 시단위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죠?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는 어느 게 많겠어요? 어? 얘네가 더 많죠. 규모가 작은 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같이 대전은 광역시죠.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 있겠어요? 10개도 안 되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인구 5만인짜리 조그만 도시서부터 해서 중소규모의 도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부 독일을 여행하면서 쭉 도시의 배열을 봤더니 규모가 큰 도시들은 멀리 뚝뚝 떨어지면서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적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딱 붙어 있으면서 많이 몰려 있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배열이 나오는지를 갖고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논문 이름이 이거라고요. 중심지론.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능은 다양하겠죠. 근데 걔네들은 공간상에 분포하는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최소 요구치라는 게 뭐겠어요? 이 도시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얘기한다고요. 뭐? 인구수. 인구가 뒷받침이 안 되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 가게 되면 일부 대학들 저기 폐교한 데도 있어요? 없어요? 폐교죠. 왜 폐교가 되냐면 신입생을 못 모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왜 초등학교 이래도 폐교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신입생이 뭐 안 나오면 폐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점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고객, 최소한의 이제 도시로 보면 인구수 얘기하는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겠어요?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 있죠. 네, 그걸 뭐라 한다?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학원도 이 서비스 제공하죠. 교육 서비스. 그럼 우리 학원으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 강의를 들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거기까지가 재화의 도달거리예요. 그러니까 중국집 같으면은 배달거리 생각하시면 돼요. 짜장면 배달할 수 있는 거리 있죠. 우리가 왜 CF 보면은 짜장면 어디든 배달할 것 같잖아요. 어디든 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짜장면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불어 터지지 않을 때까지만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국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주 안에서는 다 배달해 주냐면 그렇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전 둔산동에서 대전 경계 끝까지 만약에 배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걔가 배달사원이 왕복 갔다 오면 1시간 반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에 배달 주문 들어온 거는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달 거리를 늘려주면 그만큼 직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인건비 더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해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재화의 도달 거리하고 뭐하고 최소 요구치고 용어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147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제 중하단에 중심지론의 전개 보면은 중심지 나와 있죠. 그 최소 요구치 있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범위라고 돼 있죠.
예, 기본 용어 정도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주 인용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가끔 이제 이론을 소개할 때 한 번씩 등장할 수 있어요. 예, 대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론을 설명할 때는 이게.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중심지 이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억에 이런 것 있죠. 고차원 중심지수록 거리가 더 멀고 저차원 중심지수록 가깝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간격하고 편의점과 편의점 간의 간격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능이 크고 다양할수록 공간적인 부분에서 분포하는 숫자는 작고 거리는 더 멀게 유지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은 149쪽에 자, 상단에 가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있죠. 네, 일단 별표는 하나에 두시고 뒤로 넘어가면은 150페이지에 하단에 가면은 양가로 4번에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거기도 별표는 하나 해두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계산 논리로 꾸준히 등장을 했다가 올해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안 나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속 얘들만 갖고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기가 지금은 형식이나 이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나 쉬었는데 올해 내년도 여러분 시험에도 한 번 더 쉴지 나올지 근데 나온다는 가정 하에서 대비는 해야 돼요. 근데 계산이잖아요. 그죠? 버려도 돼요. 예, 이거 못 푼다고 예, 뭐 이제 6점이 안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 버려도 된다. 올해 그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은 A라는 분은 공부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 성격으로 봤을 때는 계산 문제를 덤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계산 문제를 탁 봤는데 어렵다고 인식을 받는 애들이 눈에 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구나. 그리고 계산을 깔끔하게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이론만 풀어도 6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B라는 분은 처음서부터 계산 문제는 포기한 거예요. 네, 포기하고 아예 민법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론 들어가서 시간이 조금 남길래 계산 문제를 들어가 본 거예요. 하나를.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던 대로 대입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대입인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절대적으로 계산 문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 이게 선생이 이게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면은 정형화된 것은 푼다고요. 약간의 조건이 달라지면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답이 틀리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간을 이미 썼잖아요. 썼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지문에 없는데. 그럼 다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심적인 부담만 갖고 점수는 점수로 놓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면 이론이 쉬운 거예요. 이론을 쉽게 주는 거예요. 이론을. 학교론이 계산 과목이 아니라고요. 계산 과목이. 그죠? 그래서 올해는 계산을 버리고 그죠? 그래서 아예 계산이 안 된 분들은 한 번으로 몰아서 그냥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되게. 올해 이렇게 맞고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70점, 50점. 근데 개론 70점 맞을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계산을 못 해요. 근데 한 번 놓고 초이스 한 거예요. 거기서 두 개가 맞은 거예요. 그게 합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면 원리를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합격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따서 합격해서 이 바닥을 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래 있어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법고시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적정할 때 떠나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벌써 다음 달이면 해수로 2년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지. 2018년에 시작했잖아요. 그 몇 년 넘어가는 거예요? 해수로 2년 아니에요. 그죠? 금방인 거예요. 금방. 잘못하면. 잘하면은 뭐 여기 총각들이 있으니까는 뭐 이거 공부하다가 뭐 결혼할 수도 있겠네 뭐.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어쨌든 요거는 지금 하진 않고요. 참고하셔도 되고. 자, 뒤로 넘어가면은 뭐 공간 균배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대론 뭐 이런 게 또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겠죠. 자,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기가 중심지고요.
여기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권이라는 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뭐라 그런다? 그걸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상권. 근데 이 중심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도시 안에서 점포가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점포의 성격에 따라 틀린 거예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고요. 아니면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에 따라서 점포의 유형이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또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위에 거 집심성만 빼고요. 나머지 애들은 다 동종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종업종이라는 의미 아시죠? 동일한 업종의 점포 간에는 얘네는 뭐 어떻게 입지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얘는 떨어져서. 얘는 특정한 지역에만. 근데 여기 있는 집심성이라는 건요, 어디에 입지하라는 얘기냐면 도시의 중심지 있죠. 여기에 입지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애가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1980년 기준했을 때 서울 있죠. 예, 서울에 백화점 있죠. 예, 백화점은 전부 여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서울의 명동이라는 곳에.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명동에만 백화점이 모여 있었냐면요. 80년대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높을 때가 아닌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조금 상이한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교통비용을 지불하고 백화점까지 가서 그 물건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서울의 곳곳에 지점을 내기도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백화점 정도까지 가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수요층이 많지 않은 거예요. 서울 전역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조금씩 소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결국은 매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서울의 모든 교통에 대한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디로? 명동으로 백화점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흡인해서 여기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백화점 근래는 예전하고 틀리게 그래도 그게 한 7, 8년 전이니까 백화점 하루 매출이 한 6, 7억은 나와야 돼요.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걸 하루에 6, 7억 내려고 그러면요. 주변에 고객 인구가 몇 만은 돼야 되냐면 최소한 30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 50만 이상이 조성이 돼야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 대전 주변을 보시게 되면 천안은 백화점이 있죠. 신세계 있잖아요. 50만 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쪽에 당진 서산은 백화점 없어요. 세종시도 백화점 없어요. 거기 인구가 25만인데 백화점 부지만 마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인구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는 그게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도시의 중심에서 고객을 흡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백화점 같은 게 이제 집심성 점포고, 그 다음에 집재성 점포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그 B번에 이렇게 돼 있죠. 금융기관 상사의 사무실 관공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가지가 묶어서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에 가면요. 시청이 관공서죠. 예, 관공서 주변에 대기업 본사 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본점들이 다 이 주변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각종 인허가를 또 받아야 되고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자는 거예요. 모여서. 그죠? 그리고 일반 점포 같은 경우는 비교 구매에 대한 상품들 있죠. 그러니까 의류점이나 가구점이나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자는 게 고객을 흡인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가구를 한번 바꾸거나 옷 한벌 새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뭐 색상 이런 걸 일일이 다 비교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많은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가구 공단이라든가 로데오 거리라든가 이런 게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포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대신에 떨어져서 입지해야 되지만 유리한 점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뭐 이런 것도 있죠. 얘들은 소비는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정한 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 시청역에다가 농기구점을 하나 냈어요. 그럼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걔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농사기구가 필요한 곳에. 그런 애들을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상품의 종류에 따른 상점의 분류가 있어요. 전문품이라고 돼 있죠. 이게 스페셜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 얘기한 데는 브랜드점이에요. 명품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매 노력을 아끼진 않죠. 이게 하다못해 면세점 가야 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유럽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고. 선매품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하면은 쇼핑굿이라고 돼 있죠. 여자분들이 아이 쇼핑한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눈으로 비교해서 사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의류라든가 가구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의품이라고 해서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죠. 여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필수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용어 정도를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63페이지로 가면 지대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넘어가죠. 자, 나와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십시오.